우승화제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센터 고이진, 레프트 레오, 세터 유광우, 센터 이선규, 레프트 고준용, 라이트 박철우, 리베로 이강주, 신치용 감독입니다. LIG 손해보험입니다. 레프트 김보균, 센터 하현용, 세터 권준형, 레프트 이경수, 센터 정기혁, 라이트 에드가, 리베로 구용찬, 그리고 문용관 감독입니다. 저희가 짚어드렸던 V라인처럼 에드가 선수가 오른쪽 백어택을 시도했을 때 스트레이트로 많이 때릴지 또 삼성화재가 이것을 대비를 하고 있을지를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분명히 대비를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이제 1세트로 출발해보겠습니다. 권준형 왼쪽 이경수 블록킹 막혔고 왼쪽 뽑아줍니다. 붙은 볼. 어렵게 올린 볼인데요. 하지만 벗어났습니다. 자, 영리 제대로 되지 않았죠. 예. 왼쪽 오픈 레오입니다. 자, 레오 선수 정말 랩에서 공격을 잘해주고 있죠. 예. 성공률이 60%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시비가 안 되더라도 포인트가 많이 안 나릅니다. 예. 자, 권준영 센터와 이경수의 호흡이 맞지 않았고요. 자, 백어택 시도 역시 레오 2득점째. 자, 가운데 우위 공격이죠. 예. 6대 5 연타성 서브. 권준영 뒤로 뽑습니다. 오픈 에드가. 아, 이번에 맞지 않았어요. 예. 레오의 서브. 강한 서브 서비스. 레오. 103km. 12대 9 석점차. 레오 하지만 라인을 밟습니다. 엔드라인 밟았죠. 예. 레오의 범실. 라인을 밟고 떴습니다. 10대 12 두 점차. 권준혁 서브. 유광. 백어택 레오. 디귿 하나 됐습니다. 3단으로 처리. 유광우 속공 이선규. 오늘 유광우 세터와 이선규의 속공 플레이는 백발백중이네요. 14대 11. 이경수 권준혁 중앙에서 에드가 벗어납니다. 득점 올리는 에드가. 저 공격은 굉장히 타점을 잡아서 공격을 잘하는 선수예요. 네네. 쉽게 공격하는 공격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차 공격이에요. 예. 12대 14. 고준영의 공격을 받아냅니다. 어려운 볼 처리. 레오의 토스 올려주고 오른쪽 박철우 성공이죠. 박철우 2득점째. 공격 성공률 71.42%. 16대 13입니다. 다음 서브 받아내지 못합니다. 서브에이스. 강력한 서브로 추가 득점을 올리는 삼성화재. 바로 박철우 선수의 서브에이스로 인한 실점이 나오자 바로 끊어갔습니다. 2득점차. 이번에도 강한 서브 두 번째 서브에이스. 박철우 실질적으로 서브를 씹어도 사실 뭐 6위, 7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안 좋은 편이에요. 그렇군요. 이번에도 강한 서브였습니다. 박철우 길게 나오는 볼이었는데요. 박철우가 올려오면서 넘겼습니다. 권준영 왼쪽 김보균. 아, 수비 좋았죠. 네. 유광호 길게 뽑아줍니다. 오픈 레오 루카. 이렇기 때문에 삼성화재 믿는 구석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선규의 서브. 오는 경기 3득점 모두 10분 득점입니다. 권준영 뒤로 에드가 성공. 그렇죠. 자, 저런 그 자신 있는 공격, 타점 높은 공격이 에드가 선수가 많이 나와야만 전체적인 공격이 살아나요. 네. 18대 23. 강한 서브. 고이진이 길게 오른쪽 박철우. 박철우. 세타 입장에서 그만큼 부담이 덜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삼성화재 세 포인트. 서브를 흔들면서 서브에이스. 1세트를 마무리 짓습니다. 가볍게 1세트를 챙겨가는 삼성화재 블루팡스. 리시브에서 공격의 승부민도 받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2세트입니다. 권준영 서브로 출발. 오른쪽에서 박철우 블루팡 성공. 자, 오늘 경기 박철우 선수 지금 7득점째 올리고 있는데 공격 승부민도 한 80% 나오고 있네요. 1대 0으로 앞서가는 삼성화재 서비스. 리시브 범실이죠. 예. 이선규 서브. 에이석범 받아냅니다. 레오 박철우 블로카. 자, 저런 부분이 삼성화재가 가장 더 자랑할 만한 정말로 그 수비에서 토수하기 어려운 볼을 토수로 연결해주고 공격수가 그걸 끝내준다는 겁니다. 레오의 서브 강한 서브 서브에이스. 자, 오늘 서브에이스는 이제 6개째 올리고 있는 삼성화재. 서브 득점 두 차례를 기록한 레오. 이번에도 강한 서브.
권준영, 에드가, 레월 디그, 박철호 블록카. 정말 잘해주네요 박철호 예. 선수. 11대5 6점 차 유광우의 서브. 에드가 블록킹 걸립니다. 103km의 에드가의 스파이크를 잡아내는 삼성화재 블록킹 레오의 서브. 에이스. 들어옵니다 서브에이스. 자 진짜 블록킹 90km 나왔죠. 예. 11점 차. 아, 유광우 서브에이스. 자 이번 2세트 들어서 서브에이스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나우 서브 범실 세트 종료 맞죠. 결국 2세트 또한 25대13 큰 점수차로 가져간 삼성화재 블루팡스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성공률 57%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뭐 방크로스 이런 걸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이제 3세트로 갑니다. 오른쪽 에드가 살려내는군요. 올렸습니다. 어려운 볼 처리 디그 성공. 구영찬 따라갑니다. 몸을 던지면서 화달했습니다. 어렵게 남긴 볼 유광우 속도는 마무리짓습니다. 이선규. 이선규 선수죠. 또 특징감 넘치는 그런 성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3세트 30점에 올린 삼성화재 에드가. 자 넘기면 되죠. 예, 박철우 아, 넘어가지 않았네.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버타임 범실. 자 1대1 동점. 유광우 메가 대파이 공격 성공. 레오. 상대 선수가 외국인 선수가 없을 경우에는 뭐 마음 놓고 지금 공격을 하죠. 그렇죠. 왼쪽 이경수 블록킹. 이선규 블록킹 득점. 예. 9대7 레오의 강한 서브 상단 맞고 넘어온 볼 부용찬 권준영 왼쪽 에드가 블록킹. 아, 너무 하지만 범실입니다. 진한 대각선 너무 각도를 많이 틀다 보니까 시속 104km의 서브 하지만 서브 범실 레오였습니다. 8대10 이경수 속공 이선규입니다. 자 저렇게 이제 과감하게 쓴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도 완벽하게 맞지 않지만 사실 포인트로 연결되거든요. 예. 그만큼 그 상대는 거기에 대해서 그 블록킹 속공에 대해서 견제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약간 길었습니다. 원핸드 토스 오른쪽 박철호 12대9 유광우 세터의 원핸드 토스 이것을 또 박철호 선수가 잘 정리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대비를 많이 하고 나왔겠죠. 예. 몸이 그렇게 맞지 않았고요. 속공 성공합니다. 하현용. 자 오랜만에 그 개인 시간차 공격이 나왔네요. 예. 그 다음 단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에드가 강한 서브 유광 뒤로 박철우 성공합니다. 전혀 지금 브로킹이 되지 않고 있고요. 예.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의 서브 강한 서브였고 에드가 연타 유광 레오 구용찬 에드가 완전한 대각선 공격이죠. 예. 아무래도 뭐 전체적으로 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속공 마무리 보이즈 매치 포인트가 됐습니다. 아, 지금 또 밀어넣기 경기를 마무리 짓는 레오입니다. 결국 오늘 경기는 셧아웃 승리에 성공한 삼성화재 지난 1차전 패배 완전한 100% 이상의 서력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완벽하게 경기를 뭐 승리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예. 삼성화재는 뭐 자기가 원하는 모든 플레이를 잘했고 선수들 골고루 공격도 했고 수비도 좋았고 공격도 참 좋았죠. My Sports Channel, Spo TV.